안녕하세요. 뚜빡갱운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글자에 테두리 효과를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처럼 이렇게 뚜빡갱운이라는 글자에 하늘색의 테두리 효과를 줘보았는데,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되면은 원하는 글자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포토샵에서 글자에 테두리 효과를 줄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빡갱우는 지난 시간에 그려보았던 꽃 모양 위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볼 텐데요. 먼저, 툴박스에서 수평 문자 도구인 이 T자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데요. 먼저, 이 아이콘을 선택을 했으면 상단에 가서 원하는 글자, 그리고 글자 크기, 아니면 효과나 정렬 방법, 색상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뜻밖의 행운은 한마음 고딕과 그다음에 48포인트 강하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보라 색상으로 한번 뜻밖의 행운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선택을 모두 마쳤으면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입력한 글자에 테두리가 없죠. 우선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포토샵 오른쪽 아래에 가서 이 T자 레이어 1이라고 써 있는 것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주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처럼 레이어 스타일인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획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획을 눌러서 구조와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뜻밖의 행운은 한 7로 주고 크기를, 그 다음에 위치는 바깥쪽으로 줘야지 얘가 테두리가 글자 바깥쪽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하늘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아까 입력한 뜻밖의 행운이라는 보라색 글자에 하늘색의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동 도구를 툴박스에서 선택을 한 후에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위치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원하는 글자에 테두리선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이 원하는 색상으로 입력한 글자에 선 효과를 줘서 원하는 글자를 강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토샵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기 쉽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